자, 113페이지 권리 능력 없는 사단입니다. 자, 우리 개념 기억나시나요? 자, 우리가 발기인이 모여가지고 정관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설립 등기를 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법인이 되는 거죠. 따라서 정관이 만들어져서 법인으로서 실체, 조직과 체계가 완성이 됐지만, 우리 민법상 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설립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립 등기를 안 하고 있다면 법인이 아닌 거죠. 그래서 법인 아닌 사단. 이런 표현을 쓰고요. 그 다음에 설립 등기를 하게 되면 법인이 된다는 말은 법인으로서 권리 능력을 취득한다는 얘기인 거죠. 따라서 정관이 만들어져서 조직과 체계가 완비됐지만 법인으로서의 실질은 갖췄지만 설립 등기를 안 하고 있다면 권리 능력이 없겠죠. 그래서 다른 말로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따라서 성립 요건에 가지 복잡하게 나오는데 규약 정관이 있는 거죠. 따라서 법인으로서의 실체는 갖춰야 된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판례가 이 권리 능력 없는 사단으로서 인정하는 것들이 쭉 나와요. 채권담 쭉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인정하는 것은 우리는 주택관리사 시험이니까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죠.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일반적으로 규약도 있고 법인으로서의 실질은 갖췄지만 실제로는 법인으로서 설립 등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 아닌 사단, 권리 능력 없는 사단으로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주택조합이다, 재건축 조합이다, 이런 것들도 다 법인 아닌 사단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우리 시험적으로 민법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와 종중이죠. 교회와 종중의 경우에는 법인으로서의 실질은 갖추고 있지만, 실질은 갖추고 있지만 설립 등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인 거죠. 그랬죠? 자, 그럼 생각해 볼게 있어요. 자, 법인 아닌 사단은 뭐가 없습니까? 권리 능력이 없습니다. 그죠? 권리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느냐에 대해서 다만 당사자 능력은 인정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따라서 등기 명의의 당사자가 될수 있고요. 등기 능력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소송의 당사자가 될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법인 아닌 사단도 소송의 당사자, 원고, 피고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실질은 법인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법인의 민법 규정이 당연히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해서도 준용이 됩니다. 유추 적용이 돼요. 근데 유의하실 것은 법인 아닌 사단의 경우에는 뭘안 하고 있습니까? 설립 등기를 안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민법의 규정 중에서 등기에 관한 내용은 전 준용되지 않는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은 다 법인 아닌 사단에 다 적용돼요. 왜냐하면 법인 아닌 사단도 실질은 법인과 같으니까요. 다만, 등기에 관한 사항은 법인 아닌 사단에 적용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법인 아닌 사단은 뭘안 하고 있습니까? 설립 등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교재 우측에 보시면 1. 사단 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이 당연히 유추 적용된다. 다만, 내용에 보시면 등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등기에 관한 민법 규정은 적용될 수가 없다. 2번, 권리 능력은 없지만 소송상의 당사자 능력과 등기 능력, 소송의 당사자, 원고, 피고가 될수 있고요. 또, 등기 명의 당사자, 등기 능력이 인정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 넘겨보시면 116페이지에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재선 기속 관계가 나오죠. 자, 이거 우리가 물권법에서 또 한번 다루게 되는데 법인이 아닌 사단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총유로 이해합니다. 자산 것은 우리가 물권법 시간에 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은 법인
자체 재산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법인 아닌 사단은 말 그대로 권리 능력이 없으니까요. 따라서 그 법인 아닌 사단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 자연인들의 공동 소유인데 그 형태가 뭐가 되는 거죠? 총유가 되는 거죠. 총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지분 자체가 없다는 점입니다. 지분 자체가 없다. 존재인데 지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런 거죠.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탈퇴하면서 재산 중에 일부를 나눠달라 요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총회 재산은 뭐가 없어요? 지분 자체가 없기 때문에. 또 교회 신도로서 그 총유 재산에 대한 일부 권리를 양도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총유 자체는 지분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총유물, 목적물에 대한 모든 사항은 그것이 보존행위든 또는 이용계량행위 같은 관리행위든 그것이 처분행위든 다 무엇을 통해서 해야 되냐면 사원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관리와 처분에 대해서는 사원총회 결의가 필요하다라고 민법에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보존행위에 대해서는 민법에 규정이 없어요. 근데 우리 판례는 보존행위도 사원총회 결의를 통해서 해야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총유물에 관한 모든 사항, 보존행위든 관리행위든 처분행위든 다 무엇을 통해서 해야 됩니까? 사원총회 결의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3번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점유 취득 방법이 나와 있는데 큰 의미는 없는 거죠. 자, 이제 우측에 보시면 권리 능력 없는 재단이에요. 그럼 뭐겠습니까? 이거는 재단법인으로서의 실체는 갖추고 있지만 재단법인으로서 설립 등기를 안 하고 있는 재산의 집합 우리가 권리 능력 없는 재단이라고 하고요. 권리 능력 없는 재단의 재산 귀속에 대해서는 민법에 규정도 없고 아무런 규정이 없는데 우리 통서는 결국은 재단의 단독 소유로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권리 능력 없는 재단이 뭐냐면 유치원 같은 겁니다. 유치원. 그러니까 유치원 같은 경우에 만약에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설립 등기를 했다면 그 유치원도 뭐예요? 법인이겠지만 유치원이 설립 등기를 안 하고 운영하고 있다면 그것은 뭐죠? 권리 능력 없는 재단인 거고요. 그 권리 능력 없는 재단의 그 재산은 유치원 원장님의 개인 소유가 아니라 그 재단의 재단 자체의 단독 소유가 된다는 것이 우리 통솔의 입장이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측에 기본 학위 문제 풀어볼까요? 자, 1번입니다.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인 아닌 사단이 소유하는 물건은 사원 후 총유에 속한다. 2번.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한 규정을 유추 적용한다. 다시 말하면 권리 능력이 없으니까 권리 능력이 없는 걸 빼 나머지 민법 규정 그대로 뭐죠? 유추 적용 준용이 되는 거죠. 3번. 종중이 법인 아닌 사단이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조직 행위와 이를 규율하는 성문의 규약이 있어야 된다. X입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종중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따져보니까 법인 아닌 사단이라는 것이지 종중이 어떤 설립 행위를 해야지만 비로소 법인 아닌 사단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교회가 그 실체를 갖추어 법인 아닌 사단으로 성립한 후 교회의 대표자 교회를 위하여 취득한 권리 의무는 교회에 귀속된다. 왜냐하면 이제는 법인 아닌 사단이니까. 5번.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이라도 스스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 활동을 하고 있다면 사단법인과 별개의 독립단 법인 아닌 사단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넘겨보시면 2번입니다. 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 중 비법인 사단에 유추 적용할 수 없는 것은이죠. 그럼 뭐죠? 등기죠. 등기에 관한 사항은 적용이 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법인 아닌 사단은 뭘 하지 않고 있습니까? 설립 등기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1번 보세요. 자,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하려면 정관에 규정해야 되고요. 이러한 대표권 제한을 가지고 제3자에 대항하려면 등기를 해야죠.
근데 등기를 해야지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다는 규정은 법인이나 사단에 적용될 수가 없으니까. 1번.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X가 되고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나머지 것들은 법인 아닌 사단에 적용이 됩니다. 1번. 정관은 3분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평경할 수가 있다. 2번. 총회를 소집하려면 일주일 전에 목적 사항을 명시해서 소집 통지해야 한다. 그다음에 4번. 통상적 의결 정석수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고 5번.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가 뭐가 되어 청산이 된다. 이러한 등기와 관련된 없는 내용은 권리 능력 없는 사관에도 그대로 준용 유추 적용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답은 1번인 거죠. 자, 이제 권리의 주체가 다 끝났고요. 이제 권리의 객체로 온 거죠. 자, 우리가 사물을 구별할 때 인간과 물건 두 가지로 나뉜다 그랬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자연인과 법인과 같은 권리 능력이 있는 존재와 그 다음에 물건으로 나뉘게 되고 권리의 객체로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가 되는 거죠? 물건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물건이 뭐냐? 우리 교재 읽어볼게요. 119페이지 맨 위에 98조입니다. 범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령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따라서 물건이 뭐냐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유체물, 책상, 걸상, 토지, 건물과 같은 형체가 있는 유체물뿐만 아니라 자연력도 만약에 관리가 가능하다면 물건이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여기서는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 개념은 과학적 개념이 아니라 분류 방식인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법은 인간, 사람 아니면 다 물건이어야 돼요. 그래서 물건의 개념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사람이 아니면 다 물건인데 그 물건이 뭐냐? 유체물 및 관리 가능한 자연력이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관리가 가능하다면 자연력도 물건이니까 전기, 온기, 냉기와 같은 자연력도 관리가 가능하다면 뭐로 평가되는 거죠? 물건으로 평가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옆집으로 가는 전선을 따가지고 전기를 끌어다 썼어요. 그럼 저런 전기를 훔친 거죠? 물건을 훔친 거죠? 뭐가 되는 거죠? 절도죄가 되는 거죠. 아니면 뜨거운 여름날 옆집에 나오는 에어컨 냉기를 관을 통해서 몰래 훔쳐 쓰고 있었어요. 자기 방을 시원하게. 이런 것도 냉기, 물건을 훔치고 있는 것이니까 뭐가 되는 거죠? 절도가 되는 거죠. 자, 교재 보기 전에 먼저 개념부터 잡자고요. 자, 이 물건이 둘로 나뉩니다. 부동산과 동산이에요. 자, 부동산은 뭐냐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 및그 정착물이 있어요. 토지와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물건이 부동산이다. 그럼 동산은 뭐냐? 부동산 이외의 물건이죠. 나머지 개. 그래서 부동산이 아니면 싹 뭐가 되는 거죠? 동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기, 온기, 냉기 같은 자연력도 물건이니까 부동산 아니면 뭐가 돼요? 동산이 돼야 되는데 물론 부동산이 아니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동산이라는 것이 우리 법의 태도인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연습을 좀 해보자고요.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는 부동산입니다. 왜요? 토지 및그 정착물이 부동산이니까요.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은 부동산입니다. 왜요? 건물은 토지에 정착돼 있죠. 토지 및그 정착물이 뭐죠? 부동산이니까. 건물 앞에 우물이 있네요. 우물도 부동산입니다. 왜요? 토지에 정착되어 있으니까요. 우물 앞에 담벼락이 있어요. 담벼락도 뭐예요? 부동산인 거예요. 왜요? 토지에 정착되어 있으니까요. 담벼락 밖으로 이렇게 시냇물이 이렇게 막 흐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시냇물을 넘기 위해서 다리를 만들었어요. 요 다리도 뭐예요?
부동산인 거죠. 왜요? 토지에 뭐가 돼 있어요? 정착돼 있으니까. 이게 우리 주택관리사 시험에 최근 시험에 나왔어요. 그럼 다리를 건넜더니 아, 나무가 자라고 있네요. 이 나무는 동산이겠습니까? 부동산이겠습니까? 부동산이겠죠. 왜요? 토지에 정착되어 있으니까. 이 나무를 지났더니 배추밭이 있고 배추밭에 배추가 자라고 있습니다. 이 배추밭에 배추는 동산이겠습니까? 부동산이겠습니까? 부동산입니다. 토지에 뭐가 되어 있어요? 정착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좀 조심할 게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 민법 공부하면서 농작물이 나오면 마트에 파는 그 배추를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동산으로 가시거든요. 근데 농작물은 일반적으로 민법에서는 배추밭에 배추예요. 그래서 특별한 말이 없는 한 농작물을 뭘 이해하시고 접근하셔야 돼요? 부동산으로 이해하고 접근해야 된다는 거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자, 배추밭에 배추는 부동산이에요. 왜요? 토지에 정착돼 있으니까요. 근데 배추밭에 배추를 뽑으면 뭐로 바뀌는 거죠? 동산으로 바뀌겠죠. 이 나무가 사과나무인데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려 있어요. 이 사과나무의 사과는 부동산이에요. 왜냐하면 토지에 뭐가 돼 있어요? 정착되어 있는 거니까. 이 사과나무의 사과를 땄어요. 그럼 뭐로 바뀌는 거죠? 동산으로 바뀌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제는 앞으로 가을이 돼가지고 낙엽이 지면 아 슬프다 이렇게 우수에 젖지 마시고 아 부동산에서 동산으로 바뀌고 있구나. 자, 수목 위에 있는 나뭇잎은 토지에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예요? 부동산인 거죠. 떨어지면 뭐로 바뀌어요? 동산으로 바뀌는 거니까 낙엽이 지는 것은 그 나뭇잎이 부동산에서 동산으로 바뀐다는 거. 이거 좀 조심하시기 바라요. 자, 이거 가지고 이제 교재를 보자고요. 자, 교재 보시면 2번 물건은 외계의 일부일까? 다시 말하면 인간 신체는 뭐가 아닙니까? 물건이 아닌 거죠. 따라서 제 머리카락은 물건이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자르면 뭐로 바뀌어요? 물건으로 바뀌는 거죠. 이 손톱도 뭐가 아니에요? 물건이 아니에요. 손톱깎이로 자르면 뭐로 바뀌어요? 물건으로 바뀌는 거죠. 2번 시체는 물건인가에 대해서 확실한 대립이 있는데 자, 우리 민법 3조가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 능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니까 시체는 권리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통서는 뭐로 보냐면 물건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특수 소유권설이라는 말은 시체, 사체들 일종의 물건이다. 다만 다른 물건과 달리 사용, 수익, 처분할 수는 없는 거죠. 그 시체를 사용하면 안 되는 거고 특별법에서 규정이 없는 한 또 처분하면 안 되고 또 시체를 통해서 이익을 보면 안 되겠죠. 다시 말하면 시체도 물건이긴 하지만 다른 물건과 달리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없으니까 특수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그다음 넘겨보시면 3번 물건은 배타적 지위의 관계상 독립성을 가질 것. 다시 말하면 독립된 물건이어야 된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물건의 일부, 물건의 구성 부분은 뭐가 아니에요? 물건이 아니고 별도의 독립된 물건이어야 되는 물건을 갖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물권법에도 자세히 공부하게 돼. 그때는 쉬워요. 그다음 물건의 분류에서 복잡하게 나왔는데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자, 1번 단일물, 한 개의 물건이겠죠. 2번 합성물, 다시 말하면 여러 개의 물건이 합쳐져 있고 그 물건의 개성이 상실되지 않았으면 합성물이고 3번 집합물, 다시 말하면 여러 개의 물건입니다. 여러 개의 물건이 있기 때문에 전체가 하나의 물건은 아닌데 일정한 경우인 집합물이 하나의 물건으로 다뤄지는 경우도 있고요. 자, 판례 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건 유명한 사건인데 뱀장어 사건입니다. 일단 양만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양어장 내에 있는 수조 이걸 양만장이라고 하는데 양만장 내에 엄청나게 많은 뱀장어가 있어요. 그럼 이 뱀장어는 뭐 집합물인 거죠. 근데 이 뱀장어 전체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양도담보를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양만장 내에 뱀장어는 늘었다가 줄었다 하겠죠. 증감 변동하긴 하지만 그 특정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양도담보를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 따라서 양만장 내에 뱀장어 같은 증감 변동하는 집합물에 대해서도
양도 담보 설정할 수 있다.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결론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거래 능력 유무에 따라서 거래할 수 있는 거 융통물, 거래할 수 없는 거 불융통물 나는데 큰 의미는 없고 넘겨보시면 융통물은 다음에 네 가지로 구별된다 해가지고 대체물, 부대체물, 특정물, 불특정물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물건으로 바꿀 수 있는 걸 우리가 대체물이라고 하고요. 다른 물건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부대체물이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토지와 건물은 똑같은 물건이 없죠. 따라서 부대체물이고요. 뭐 소나타 자동차, 뭐 자동차 같은 것은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대체물인 거죠. 근데 주의하실 것은 이 대체물이냐 부대체물이냐 하는 것은 그 물건의 물리적 형상, 거래 감정상의 물건의 개성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따지는 거예요. 주관적 의사에 따라서 따지는 것을 우리가 특정물, 불특정물이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소나타 자동차는 세상에 똑같은 소나타 자동차가 많기 때문에 대체물인 거고 또 불특정물인 거죠. 근데 만약에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요 소나타 자동차라고 지정을 하게 되면 요 소나타 자동차는 세상에 또 없으니까 그건 뭐가 되는 거죠? 특정물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특정물이냐 불특정물이라냐 하는 문제는 당사자의 주관적 의사에 의해서 결정되는 문제라는 거 하나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분할할 수 있으면 가분물, 분할할 수 없으면 불가분물. 그 다음에 이용함으로써 없어지는 것은 뭐예요? 소비물. 이용하더라도 없어지지 않는 것은 뭐가 되는 거죠? 비소비물이 되는 거죠. 그 다음 123페이지 오시면 이제 동산과 부동산이 나오죠. 자, 의. 토지 및 그 정착물이 부동산이고요. 부동산 이외의 물건이 동산이다. 제가 개념을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토지의 개수가 나와 있는 토지는 원래 물리적으로 다 붙어 있는 거죠. 다만 지적법상의 지적을 나누게 됨으로써 한 필지 두 필지 하는 토지의 개수가 되게 되고요. 그런데 넘겨보시면 3번 부동산 중에서 토지의 일부로서 토지와 함께 거래되는 거 다시 말하면 부동산인 것들인데 1, 뭐 이게 나와 있는 게 뭐예요? 뭐 다리, 뭐 우물, 담벼락 이런 것들은 뭐죠? 도로 포장 이런 것들은 부동산이지만 토지의 일부로 결정이 되고요. 2번 토지 소유권의 범위 가지고 판례들이 나오는데 이건 우리가 어디서 봐야 되냐면 물권법에서 보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여기서 보지 않을 겁니다. 다만 여기서 한번 쭉 읽어보시도 어려울 수 있어요. 그죠? 어려울 수 있는데 그때는 뭐만 잊지 마세요. 지금 제가 열심히 떠들었던 요 내용만 부동산인지 동산인지만 구별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넘겨보시면 126페이지에 동산 나와 있고 기본 확인 문제가 나오죠. 정리하는 의미에서 기본 확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부동산의 일부는 용익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맞거든요. 이거 우리가 용익물권 물권법 할 때 공부하게 돼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2번 사람의 유체 유골은 매장, 제사, 공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이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시체도 유체물로서 물건이지만 사용 수익할 수 없고 제사, 공양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니까 2번도 맞는 질문이죠. 3번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맞는 질문이고 또 자세한 내용은 소유권에서 공부해야 되겠죠. 그 다음 이제 4번인데 이런 문제입니다. 자, 토지와 건물은 부동산이죠. 부동산인데 우리 법은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등기부도 토지 등기부가 따로 있고 건물 등기부가 따로 있거든요. 그러면 언제 건물이 되느냐 그 시기 문제인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토지에 기둥을 박았어요. 기둥을 만들었다 그래서 건물일 수는 없는 거죠. 이거는 부동산이고 토지의 일부인 거예요. 벽을 둘렀어요. 주벽을 만들었네요. 벽을 만들었더라도 아직 뚜껑이 없던 이것은 뭐예요? 건물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럼 뭐까지요? 지붕. 지붕까지 얹어야 비로소 뭐가 돼요?
건물이 되는 거죠.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기둥과 주벽, 지붕이 만들어지는 순간 건물이 되는 거고, 기둥과 주벽, 지붕이 만들어지는 순간 토지와 분리된 독립된 물건으로,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이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4번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사회 독립상 독립한 건물로 인정될 수 있다. 맞는 짐이 되겠죠. 5번 건물의 신축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 독립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건물이 되려면은 기둥과 주벽과 지붕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아직 지붕이 없어요. 기둥과 벽만 있어요. 그럼 얘는 뭐가 아니에요? 건물이 아닌 거죠. 그럼 얘는 뭐예요? 토지의 일부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토지에 정착돼 있는 물건으로서 부동산이지만 이때는 독립된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가 거래가 되면 얘도 당연히 어떻게 해요? 쫓아가는 거예요. 왜? 얘는 토지의 일부, 토지의 구성분자로서 평가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기둥과 벽과 지붕이 만들어지는 순간 토지와 분리된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사회 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이에요. 그럼 아직 건물이 안 됐어요. 이건 뭐예요? 토지 일부인 겁니다. 따라서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됐다면 그 정착물은 토지의 종물인 것이 아니라 토지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 정착물은 토지의 종물이 된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4번 주물과 종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